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어리 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의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어민 영어 교사와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한국인 영어 교사와 하는 것이 좋은지, 그분의 질문의 요지는 양쪽의 pros and cons, 장단점에 대해서 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은 waste of time and money. 무슨 얘기냐고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원어민은 여러분의 영어 연습 상대이지 영어 그 자체를 배우는 상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첫 번째, pronunciation. 원어민하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발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국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은 5년 동안 원어민하고 영어회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영어 발음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한국식 영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영어 선생이 클리닉을 해주지 않더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그랬대. 그게 바로 American culture입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칭찬은 잘하지만 너 이게 안 좋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미국의 컬처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사람들은 비영어권자들이 액센트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strong한 Korean 액센트가 섞인 영어 발음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인하고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발음이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발음은 따로 클리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reading comprehension. 여러분 제 영어 뉴스 들어보셨죠? 미국 사람들이 저처럼 영어의 문장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No, impossible.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영어로만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읽어줄 뿐인 거예요. 더군다나 문법에 익숙한 방법으로 독해를 해온 한국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해를 시켜준다? Impossible. 미국 사람들한테 독해 배울 수 없어요. 세 번째, writing. writing을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문법, 문장구조, 단어 사용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 문법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문장구조, 한국과 영어와 한국어 엄청 다릅니다. 단어 사용, 전혀 개념이 달라요. 오로지 영어만 아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정확한 문법, 문장구조, 단어 사용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번째, listening comprehension. 미국인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은 listening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so. 자, 미국 애들이 한국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스피드를 반으로 딱 떨어뜨리는 거야. 한국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또박또박.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한테는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Hey man, what's going on?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해주는 스피킹으로는 여러분의 리스닝 컴프리헨션 향상이 전혀 안 될 것이.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처음에 얘기했듯이 원어민은 여러분의 영어 연습 파트너입니다. 원어민한테 영어 그 자체를 배우려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이스가 없네요. 한국인 영어 교사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 다음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인 영어 교사의 조건인데
다음과 같은 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pronunciation, 발음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이 한국어 액센트가 잔뜩 낀 영어로 발음을 한다. 그건 첫 번째 실격입니다. 여러분의 스피킹 능력을 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reading comprehension.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영어 선생이 문장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법 용어를 총동원해서 장황한 한국말로 완벽하게 해석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독해 능력을 망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십몇 년을 영어를 공부했는데 영어를 못한다라고 컴플레인을 하죠. 그러면 한번 그 속을 봅시다. 영어 시간에 영어 교사가 한국말과 영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선생들이 한국말로 수업을 합니다. 결국은 1시간 동안 수업을 해도 한국말로 90% 수업을 하고 영어는 10%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몇 년을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1, 2년밖에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100% 한국식 영어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리딩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리스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라이팅. 자, 한 사람의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라이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한국의 영어 선생들이. 그래서 라이팅은 특별히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listening comprehension. 리딩을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리스닝 컴프리헨션이 안 됐던 것이고 스피킹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리스닝이 더더욱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선생을 픽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을 경우,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외부에서 정해준 경우가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픽할 수 있다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스트릭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방법 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All in one.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어떤 교재를 사용하든지 간에 리딩을 소리내서 스피킹 연습을 겸해서 하는 거야. Reading and speaking. 그렇죠? 그래서 거의 외울 정도 되면은 써보는 거야. 그래서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의 문장 구조, 문법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레코딩 해보는 거예요. 레코딩을 해서 들어보면 본인 걸로 리스닝 연습까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pronunciation 스킬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첫 문장을 읽어줄 때는 발음 연습을 같이 하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 그리고 시행착오, 한국에서부터 지금 미국까지 그 긴 과정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더 좋은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